지금 소방관이고 소방관 중에서 구급대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 소방관 구급대원이시라고? 네. 어쩐지 어깨랑 전체적인 피지컬이 괜찮아요. 이분은 50대 후반이시고 네. 이분은 30대 초반이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미 다른 분들이 지났거나 만나는 사람이 있거나 조금만 뭐 생각하고 사는 아가씨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델 국제결혼의 해외 총괄 이사를 맡고 있는 최영규 이사입니다. 아, 네. 사무실 소개 간단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네네. 이쪽은 저희 회사를 통해 가지고 결혼한 신랑 신부님들입니다. 어,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많네요. 네네. 눈에 띄는 게 이분이 네. 있는데 네. 이분도 지금 결혼하신 분이에요? 네, 한국에 오셨습니다. 아, 한국에 오셨어요? 네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나이 차가 좀 있어 보여요. 네. 나이 차이가 거의 한 30년 이상 차이 납니다. 이분은 60대 후반이시고 네. 이분은 30대 후반이십니다. 아, 이분 스토리가 있는데 신부님이 얼마 전에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신랑분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네. 어려움을 겪으셔가지고 빚이 얼마 있다고 신부님한테 미안하지만 내가 어려우니까 돌아가라 얘기를 했는데 신부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도 당신 옆에서 죽겠다. 그럼 내가 이래가지고 번 돈을 빚 갚는 데 도와주겠다. 함께 살자 해가지고 그래서 같이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아, 여분들도 이제 나이 차이가 좀 나아 보여요. 네, 맞습니다. 예. 이분은 50대 후반이시고 네. 이분은 30대 초반이십니다. 실물을 보시면 되게 미인이세요. 제가 이제 우즈벡이라는 나라를 좀 알아보니까 네. 여러 인종이 섞여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 거기가 중앙아시아다 보니까는 네. 어떻게 보면 러시아 사람 같기도 하고요. 러시아 지금 분리된 지가 30년 됐는데 네. 또 한쪽을 보면 또 유럽 사람 같기도 하고요. 네. 아시아 사람 같기도 하고 해서 다 혼혈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좀 이따가 신랑분이 오시니까요. 화상마술을 진행하는 과정을 저희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네. 어, 기대되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이네, 오랜만에. 네, 오랜만에 왔습니다. 예. 여기 앉으시죠. 화상은 6시부터 네. 아마 끝나는 한 9시 될 것 같습니다. 아, 오늘 그러면 그 화상으로 화상 볼 수 있는 분들? 채팅할 수 있는 분들이? 12분 정도. 거기가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이 많이 높아지고 있어서 이제 그쪽은 유럽이라든가 이런 쪽을 되게 많이 선호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 대한 그 이미지가 되게 좋아서 한국 남성분하고 결혼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꽤 나오죠. 인기가 많으세요, 지금? 한 12분 정도가 네. 나오셨는데 상당히 좀 뭐 스펙이라든가 외모라든가 또 이제 부모님들도 되게 좋아하시고 하셔서 화상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타시켄트 근거에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네. 남쪽에 네. 계시는 분들도 있고 네, 맞습니다. 예. 그분들 다 이렇게 먼 길 오셔가지고 어쨌든 화상 채팅을 하시죠. 요즘에 인터넷이 워낙 발달했잖아요. 네. 그 각각 집에서 하시고 나머지 이제 한 8분에서 9분 정도는 네. 남한강이나 다른 지역에서 한 차로 오셔가지고 지금 현재 대기하고 계십니다. 아까 신랑분이 인기가 많다고 하셨는데 네. 우즈벡에서 이제 신랑 얼굴 공개를 하고 이 남자랑 이제 결혼할 신부 어떠냐 해가지고 모집을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아, 그러면 그쪽 신부 쪽에서도 우리 한국 신랑분의 정보를 미리 알고 계신 거예요? 네, 미리 알고 계십니다. 사진하고 프로필을 이미 우즈벡을 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각 지역별로 마담분들이 계시는데 그 마담분들한테 전달주면 신랑님의 이제 프로필을 보고 사진을 보고 괜찮네? 라는 신랑님하고 화상마사를 해보고 결혼할 의사가 있다? 부모님 동의까지 받아가지고 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 우리 신랑분 프로필을 미리 보고 아 마음에 들어서 오는 거니까 일단 수요가 확실하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신랑분님이 이제 마음에 들면 거의 확정된 거죠. 우즈벡에 또 뭐가 문제가 있냐면 그 우즈벡 사람들이 앞에서는 거절을 못해요. 싫어도 아. 막 좋아라 막 해요. 막상 또 뒤돌아 서잖아요. 또 부모님 반대했는데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은 신부들 확실하게 아 나 같이 결혼하겠다 그런 분들만 모셨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단통법 폐지 이후로 최대 50만원까지 전환 지원금이 생겼는데요. 이거 포함 여러 지원금 최대로 드리는 대리점 아정당입니다. 고가 서비스 가입 없이 2, 3만원대 요금제만 가입해도 혜택 100% 제공하고요. 카톡이나 전화 상담으로 당일 배송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정수기 약정 끝나고 가만히 두면 최대 77만원 손해인 것도 아시죠? 법에서 정한 마땅히 받아야 하는 지원금이니 꼭 챙겨야 합니다. 365일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무료 상담 가능하니 편하게 전화해보세요. 포장이사 이사청소도 본사 책임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이사청소까지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몸이 되게 좋으시네. 그렇죠. 아, 예,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아, 우선 제 이름은 허창관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37이에요. 실례지만 직업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아, 지금 소방관이고 소방관 중에서 구급대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 소방관 구급대원이시라고? 네. 어쩐지 어깨랑 전체적인 피지컬이 괜찮아요.
몸이 좋다고 해주셔가지고 감사한데 일하러 하면은 체력이나 네. 이런 것들이 중요해서 특히 회사 안에서 남는 시간 운동하면은 당연히 다른 성직이나 이런 것들은 안 되는데 저희는 그런 것도 오히려 장려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훨씬 더 좋게 보기도 하고요. 그러면 우리 신랑분께서는 네. 어떻게 하다가 국제결혼을 생각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나이가 지금 37살이고 네. 우리 나이로는 결혼하기 좀 이제 늦은 나이잖아요. 뭐 저희 아버지 세대 같은 경우는 20대 중반 아니면 후반 정도에 결혼을 하셨고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결혼하긴 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늦었는데 그 전에는 결혼 생각은 없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났으니까 결혼하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결혼하고 싶다고 해서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어필을 못했는지 어쨌든 결혼은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연애에 대해서 적극적이진 않아가지고 상대를 찾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 과정에 이제 회사 사람들이 볼 때 야 너 멀쩡한데 왜 결혼도 안 하고 연애도 안 하고 있냐 주변에서 특히 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얘기를 하다가 야 네. 그러면은 국제결혼 해봐라 이렇게 농담으로 말씀을 하시던 분이 계셨거든요. 국제결혼에 대한 뭐 선입견 같은 것도 있고 있죠. 네,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냥 흘려 들었었는데 잠깐 알아봤더니 제가 원하는 이상형이나 여성상에 가까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기회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찾아보시고 네. 우즈벡을 선택을 하게 되신 거네요. 이번에 그러면 우즈벡 가셔가지고 네. 좀 적극적으로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연애 시작하기 전에 항상 적극적으로 해야지 라는 마음을 먹는데 열심히 해야죠. 네. 화상 미팅 이제 앞두고 있는데 네. 지금 심정이 좀 어떠세요? 약간은 설레는 감정도 있고요. 어떤 마음과 짐으로 일면식도 없는 다른 사람이 좋다고 어쨌든 화상 맞선에 오게 됐을까 궁금한 점도 있어서 그런 것들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의문인 게 제가 한국에서 소방관이고 이렇게 헌칠하시고 피지컬도 외모도 괜찮으신데 국제결혼을 하셨다는 게 제가 상당히 눈이 높은 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 느끼기에도 제가 보통 말씀해주신 칭찬들 있잖아요. 키 큰 것 같다, 좋다,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도 공무원 이고 소방관으로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거나 어쨌든 고생한다는 말을 듣는 직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은 하는데 또 제가 바라보는 친구들도 보통은 다 예쁘고 몸매도 좋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스스로 생각하기에 욕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을 좋아한다고 또 그 친구들이 저를 좋아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다른 분들이 저를 좋아하더라도 그 친구분들한테는 마음이 안 갈 경우도 많고 외적인 거를 많이 보시는 편인가 봐요. 저는 우선 건강한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중요하죠. 건강이 그냥 단순히 몸이 어디가 아프거나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반영하고 그렇죠. 또 주변 사람들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사회적으로도 내 관계가 잘 형성돼 있고 그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하셨던 외모가 두 번째거든요. 저도 또 날씬한 분들을 좋아해요. 또 자기 몸 관리 잘하는 사람들 좋아하고 제가 좋아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미 다른 분들이 지났거나 만나는 사람이 있거나 제가 누릴 수 있는 건 잠깐의 그 연애 휴식기다. 두통에 어떻게든 치고 가야 되는데 연애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다는 게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더라도 바로 그냥 외모 보고 결정해서 이렇게 저 사람한테 나를 어필해야지 해야 되는데 저는 그 타이밍을 잘 잡기 힘들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제가 연애를 할 때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국제결혼을 생각했어요. 네, 일주일 정도 이렇게 걸린다고 했잖아요. 네. 네, 일주일 동안 채팅을 해봤는데 나랑 잘 안 맞는 것 같아.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 다시 이제 화상 마술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1순위, 2순위, 3순위를 이제 정해놓으시고 만약 이분이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러면 2순위로 해서 또 다시 하시고 왜냐하면 평생에 반려자를 만나는 건데 잠깐 해가지고 선택하는 건 좀 무리수가 있죠. 아무래도 오케이. 자기는 부잣집 아가씨예요. 아 부잣집 아가씨다. 많이 부조해요. 그래서 돈, 남편 모든 거는 알아보는 여자가 아니야.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고 남편만 본거 생각하고 사는 아가씨가 아니에요. 근데 우즈벡에서 잘 사는데 왜 한국 결혼을 하려고 하세요? 외국에서 살고 싶대요. 외국에서? 자기는. 외국에 나가서 살고 싶다고. 그래서 외국 남자랑 결혼하고 그 중에 한국 남자가 더 좋다. 그런 얘기는 지난번에도 했었어요, 저한테. 오케이, 됐습니다. 그럼 다음 분도 넘어가시죠. 시간 됐으니까. 자, 이 두 번째 여성입니다, 지금 이제. 이분도 우즈벡 분이세요? 네. 이선님, 오늘 이분들 전부 다 이렇게 맞선을 보고 신랑분께서 마음에 드시는 분이 있으면 7월 달에 같이 이제 넘어가서 그분이랑 직접 보는 거네요? 직접 보는 겁니다, 예. 근데 만약에 막 3명, 4명 이렇게 마음에 들면 가서 3명, 4명 다 만나볼 수 있는 거예요? 예,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허창환입니다. 좋아요. 좋아요.
지금 이렇게 화상으로 네. 맞선 보셨는데 네. 좀 마음에 드시는 분은 있던가요? 예, 있습니다. 이 화상 맞선 하기 전에 오기 전에도 기대를 많이 했어요. 미인분들도 많으시고 자기 주관이 뚜렷하거나 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기대를 많이 하고 왔는데 그 기대 이상으로 저하고 맞선 해주면서 즐거워해 주시고 얘기를 나누면서 아 이분은 이런 삶을 살았구나 그거라도 알 수 있어서 즐거웠고요. 대부분 좋습니다. 프로필 사진이랑 프로필들을 다 건네받았잖아요. 네. 여기에서 실제로 아 외적으로 나는 이분 마음에 드는데 싶다가도 이제 맞선을 보고 나서 좀 생각이 달라진 것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프로필 상에 있던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약간 아니다 싶었던 분들은 그냥 그대로 아니었고 예쁘겠다 싶은 분들은 그냥 보통 예뻤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진에 대한 고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약간 참작해서 기대를 했었고 고정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분이 한 분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화상이긴 하지만 실제로 뵈었을 때 훨씬 더 예쁜 분이 계셨어요. 네, 실제로 영상통화로 본다거나 직접 만나기 전까지는 호감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를 것 같아요. 네. 7월 초에 출국을 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네. 우선 제 컨디션을 잘 만들어놔서 한 7시간 정도 비행기 타야 될 텐데 그 전에 피곤하지 않게 잘 관리해야 되겠다 싶고 이렇게 화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궁금한 것들 실제 살면서 생길 수 있는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조정을 해나갈지 서로의 생각이 다 분명 다르고 문화 차이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조정해 나가면서 서로 공통된 목표를 찾아 나갈지 좀 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선보느라 너무 고생하셨고 7월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7월 달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출국 날이죠. 네, 맞습니다. 신랑분 직업이 지금 소방관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방관 말고 또 예. 다양한 직업군이 국제결혼 요청할 것 같은데 네네. 주로 어떤 직업군이 있는지 궁금해요. 보통 이제 요즘에 자영업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또 전문직에 계신 분들도 많이 하십니다. 네. 보통 한 40대 초중반, 최근에는 또 이제 50대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화상통화 맞선 봤었잖아요. 네네. 근데 보니까 신부들 그 외모대가 엄청 젊은데 40대, 50대 분들이 오셔도 흔쾌히 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뭐 50대 같은 경우는 20대 중후반으로 결혼이 가능하십니다. 50대가 20대 중후반이요? 예, 가능합니다. 나이 차이가 꽤나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네, 많이 나지만은 그래도 많이들 하시고요. 또 이제 우즈벡 같은 경우는 아이 없는 이혼녀들도 많아서 생각보다 좀 많이들 하십니다. 아이 없는 이혼녀요? 네. 어떤 내용인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즈벡은